우리는 매일매일 곳곳에서 다리를 건넙니다. 다리 덕에 차가운 물을 무사히 건넜고 때로 아름다운 다리에 추억도 남겼습니다. When you're weary, 아픈 역사를 상기시켜주기도 하고 가끔 새로운 도전이 되었던 우리 주변의 다리들. 몇 개의 다리를 건넜을지 모를 오늘, 다양한 다리를 하늘에서 만나봅니다.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like a... 쉼 없이 바다를 향하는 강물의 여정. 막힘없이 이어진 물줄기이지만 사람 사는 곳에 이르면 그 흐름이 잦아듭니다. 바로 다리가 있기 때문이죠.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도 모를 오래된 징검다리. 다리 건너 저편에 가면 그리웠던 이들과 만나 정겨운 이야기꽃을 피울 것만 같습니다. 시골의 개울가의 징검다리에서부터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연륙교회 이르기까지 모두가 단절된 곳을 연결해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 물건이 소통하는 그런 사회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다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예술과 기술이 더해져가지고 다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남원 광안루 오작교처럼 당대 최고의 기술자들과 최고의 미적 감각이 더해지면서 다리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특히 오래된 다리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남원 광안루원 연못에 놓인 오작교. 오작교의 아치형 교각은 무지개 모양입니다. 이를 한자어로는 홍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홍해교가 바로 오작교입니다. 이도령과 성춘향의 사랑 무대로도 유명한 오작교. 그런데 오작교란 까치와 까마귀의 다리라는 뜻입니다. 훨씬 이전부터 전해온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임진왜란이 나기 10년 전인 1582년에 지어졌지만 지금껏 옛 모습 그대로 간직한 오작교. 그래서일까요? 시대를 초월한 사랑 이야기는 오작교의 상징입니다. 김제시 금산면. 귀신사 인근에는 전설의 호러미 다리가 있습니다. 옛날 이 개울가에 호러머니와 아들 단 둘이 살고 있었다는데요. 매일 밤 아들이 잠든 사이 호러머니는 밥 마시를 나갔고 새벽녘에야 젖은 버선발로 되돌아왔다 합니다. 엄동설 안에도 젖은 발로 들어온 어머니.
말할 수 없는 딱한 상황에 아들이 생각한 것은 다리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콘크리트에 덮여 그 원형을 알 순 없지만 결국 아들의 효심으로 다리가 만들어졌죠. 훗날 최명희의 소설 혼뿔에도 실린 홀어머니와 아들의 전설은 지금도 귀신 사엽 개울가 다리에 깃들어 있습니다. 징검다리, 오작교, 호러미다리, 옛 돌다리에 이어 근대에는 콘크리트 다리가 생겨납니다. 김제와 군산의 경계가 되어 흐르는 만경강. 그 하구에 자리 잡은 옛 만경대교는 1933년 건설된 콘크리트 다리인데요. 호남평야의 곡물을 군산항으로 보내기 위해 일제가 만든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듯했던 일제의 콘크리트도 세월 앞에 결국 한계를 드러냅니다. 1989년 일제가 만든 구 만경대교 바로 옆에 새로운 만경대교가 들어서게 됩니다. 옛 만경대교의 별칭은 세창이 다리. 세창이라는 나루터가 있어 예부터 오가는 배들도 많았고 기수지역인지라 물고기도 다양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구 만경대교는 수탈의 다리가 아닌 낚시의 명소로 더 이름이 났습니다. 안전을 보완하고 미관을 고민한다면 지역의 새로운 문화 관광 자원으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일제 강점기 구 만경대교를 지나온 호남평야의 곡식들은 군산항에 모였습니다. 수탈된 곡식들은 부잔교라는 이 특수한 다리를 건너 배에 실렸고 마침내 일본으로 실려갔습니다. 갯벌과 부두 사이 떠 있어서 뜬다리라고도 불리던 부잔교. 지금도 남아있는 부잔교는 국권도 잃고 밥그릇까지 빼앗겼던 아픈 역사를 기억하게 합니다. 근래 들어 다리는 지역 관광의 랜드마크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 2010년 새로 준공된 남천교. 한옥마을과 전주천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홍해교의 모습과 널따란 정자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남천교에서 물길을 거슬러 약 400m. 새롭게 지어진 인도교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만이 건너도록 한 아담한 다리 오목교. 국립무형문화유산원과 한옥마을 간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지난 8월에 개통되었다고 합니다. 오목교에는 조선 왕실의 문양과 상징들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난간의 연꽃부터 초입의 태조어진의 흉배까지 다리에는 왕가 본향의 디자인이 스며 있습니다. 남천교를 비롯 전주천에는 다양한 다리들이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역할은 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 작은 오목교에만도 24억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전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추억을 남겨주는 다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리는 이제 건너기 위한 곳이 아닌 잠시 머무르고 싶은 곳으로 거듭납니다. 과거 일제 수탈을 위해 건립되었던 삼례의 만경강 철교가 대표적인데요. 2011년 전라선 철도가 복선화되면서 비비정 아래 만경강에도 새로운 철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규정상 새로운 철교가 들어서면 옛 철교는 1년 안에 완전 철거되었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철거에만도 대략 10억 원이 소요될 상황이었죠. 1927년, 비록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철교지만 사라질 운명의 다리. 완주군민들의 호소와 탄원으로 원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급기야 문화재로까지 지정이 되었습니다. 철거 위기에서 6년이 지난 올해 옛 철교에는 4량짜리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내부는 레스토랑, 갤러리, 카페로 꾸며졌고 만경강과 호남평야를 조망할 수 있기에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고요. 제가 지금 네 번째 왔거든요. 네 번째 왔는데 이 친구들하고 같이 좀 또 왔어요. 오늘 만경강이 너무 좋잖아요. 알다시피. 그래서 지금 이 좋은 구경을 하고 왔는데요. 기분이 너무 업되는 거 있죠. 네. 만경강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비비정 예술 열차.
현재는 지역 예술가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리는 강물 위에만 놓이는 것은 아닙니다. 저 하늘 높이 구름과 맞닿은 곳에도 멋진 다리가 있습니다. 기암괴석의 마천대로도 유명하지만 대둔산은 두 개의 다리가 특별합니다. 첫 번째는 금강 구름다리. CNN이 뽑은 한국 명소 50곳 중 하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삼선계단. 45도로 기울어진 사다리를 오르는 것은 대둔산 전체를 오르는 것과 맞먹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홉 개 봉우리로 유명한 진안의 구봉산. 2015년 만들어진 구봉산 구름다리는 지난해 새로운 명소입니다. 단풍철이면 하루 천여 명이 이곳을 찾아온다고 하니 마이산, 운장산에 이은 진안의 자랑입니다. 구름다리 하면 순창의 강천산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50여 미터의 상공에서 바라본 풍경은 짜릿한 추억까지 남겨주죠. 그런데 순창은 그칠 줄 모릅니다. 바로 저 체계산에 새롭게 다리가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국내 구름다리 중 최장인 길이 약 270미터의 구름다리가 건설된다고 합니다. 오른쪽 체계산하고 왼쪽 체계산이 좀 단절돼 있어서 그걸 연결하는 국내 최장 무주탑 현수교 다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270m고요. 그래서 국내 최장이고 아름다운 섬진강 경관과 잘 어울리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서 그 명실상부 순창군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그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면 윤곽이 나올 것 같고요. 2019년도 초면 관광객들이 직접 와서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름다리는 체계산 중턱인 해발 약 60m 사이에서 연결될 예정인데요. 특히 바닥의 일부 구간은 투명 강화 유리로 만들어져 관광객들에게 화끈한 추억을 남겨줄 거라 합니다. 무엇보다 기대되는 것은 구름다리에서 바라본 섬진강과 넓은 순창 적성들의 해넘이입니다. 무사고를 기원하며 순창과 전북의 새로운 명소가 되길 응원합니다. 흥미진진한 다리 이야기는 다음 시간 지금껏 보지 못했던 다리들과 함께합니다.